자극은 오 공감하리 ES 손혜진이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를 선택한 이유. 배우 손혜진이 안판석 PD가 연출을 맡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로 돌아온다. 2013년 드라마 상어 이후 5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관심을 모은다. JTBC 새금토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극본 김은 연출 안판석는 그냥 아는 사이로 지내던 두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서 그려가게 될 진짜 연애에 대한 이야기다. 깊은 의미와 섬세한 감각을 자랑하는 남 PD가 아내의 자격세계에 끈밀회 이후 JTBC에서 네 번째로 만드는 작품이다. 손혜진이 연기할 윤진아는 커피 전문 기업의 매장 총괄팀 소속 슈퍼바이저다. 그러던 중 절친 서경선의 동생 서준희가 해외 파견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고 그저 철없는 동생일 뿐이었던 그가 예전과 달라 보이는 스스로에게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 드라마는 여자와 남자의 진짜 사랑 이야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손혜진은 로맨스부터 스릴러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맹활약하며 독보적인 춤으로 흥행퀸으로 거듭났다. 최근작 인터키의 음주의 항행일 후 영화 협상과 지금 만나러 갑니다로 줄곧 영화에 주력해왔다. 그런 그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계속 찾고 있었는데 이 드라마가 내가 기다리던 그런 작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안판석 감독님과는 꼭 한번 작업해보고 싶었고 감독님 특유의 섬세한 정서와 현실적이면서 공감가는 대본이 만나 어떤 작품이 탄생될지 기대된다며 신뢰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드라마에 출연하게 돼서 조금 걱정도 되지만 설레는 마음이 아주 크다. 잘 준비해서 정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다는 각오도 덧붙였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는 언터처블과 미스티 후속으로 오는 3월 방송될 예정. YTN 스타 조현주 기자, JHJDH.net, YTN 플러스, KR